안녕하세요. 코비쌤입니다. 오늘은 네트워크 수수료를 공부해 봅시다. 일반적인 블록체인에서 자산을 전송하거나 NFT를 민팅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네트워크 수수료라고 하는데요. 네트워크 수수료가 대체 뭘까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필요한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를 진행할 채굴자나 밸리데이터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의 지불은 네트워크마다 다른데요. 이더와 ERC20 토큰, ERC721, ERC1155 NFT들은 이더리움으로, 비트코인에서는 비트코인으로, 클레이튼 네트워크에서는 클레이튼으로 지불합니다. 구체적으로 수수료의 금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수수료의 단가에 수량을 곱하면 됩니다. 트랜잭션을 요청하는 사람은 수수료의 단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가를 높게 설정할수록 데이터 전송 속도도 빨라지는데요. 당연히 데이터 기록과 전송을 의뢰받는 채굴자가 더 높은 금액의 수고비가 책정된 거래부터 처리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에 지불할 가스의 단가를 적절하게 책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스스테이션이란 사이트에서는 네트워크의 상태를 보면서 적절한 가스의 가격을 제안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가격 단계는 속도를 기준으로 Fast, Standard, Safe, Low로 나뉘어 있는데요. Fast보다 가격이 높아도 전송은 가능하지만 가성비는 떨어지겠네요. 단가에 곱할 수량은 블록체인마다 다른데요. 비트코인에서는 트랜잭션의 크기, 이더리움에서는 트랜잭션을 실행하면서 사용하는 가스의 양이 이 수량에 해당됩니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면서 가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최대한으로 허용할 가스 사용량을 지정해야 하고 이것을 가스 한도라고 합니다. 그럼 네트워크 수수료는 왜 비쌀까요? 블록체인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이더리움이면 이더리움, 비트코인이나 클레이튼이면 그 네트워크의 전체 트랜잭션 수요 역시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일시적으로 가격이 변동하듯이 네트워크의 수수료도 네트워크의 상황에 따라 변화합니다. 코비쌤의 용어풀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